다민테이 맞는 금고 번호를 맞춰라. 비밀번호 10자리고요. 각 숫자는 한 번씩만 사용됩니다. 비밀번호는 2에서 9까지 숫자 중에 한 수의 배수를 1의 자리 수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시작 수는 관계없고 위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의 나열 중 첫 자리와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이면서 최소인 수가 비밀번호다. 정답? 5? 진짜 정답? 98765432210이네. 아니야? 98765432210? 아, 최소? 죄송합니다. 첫 자리와 끝자리 숫자의 합이 9면서 최소인 수가 비밀번호라고? 정답!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098765432211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 아. 끝자리와. 아. 또? 정답. 43210987653. 일단 이유는? 4와 5를 더하면 9는 맞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4의 배수인가요, 그럼? 아니, 내가 이게 답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숫자의 배수가 순서대로 0부터 9까지 하나씩 나오려면 9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아니야, 7의 배수도 돼. 7의 배수 된다고? 7의 배수 진짜 된다고? 7의 배수 돼. 이게 7의 배수야? 자, 이정원 씨 뭐 하는 거죠? 그러네. 내가 어떻게 이게 되지? 30741852296도 돼야 돼, 그러면. 그러네, 이것도 좋아 보인다.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할게요. 틀렸어요. 정답? 30741852296. 맞았다. 7의 배수를 1의 자리수만 나열하면 9부터 시작하면 7963, 70, 71은 7, 14, 28. 오, 나온다. 49. 아, 그런 뜻이었구나. 56. 그런 하면은 이게 9죠? 9고 7의 배수로 이어진 한 끝자리 수로 하는 건데 근데 1이 이게... 없어. 왜 1이 없어? 아, 1? 1? 7418. 7418. 7418. 이게 안 되면 아닌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틀려요? 진짜? 그럼 딴 게 또 있어? 정답! 아! 맞는 것 같아요. 아, 정답! 별표 01234578. 별표는 뭐야? 아, 자기 집 비밀번호를 얘기하고 있어. 아니, 별표 눌러야 돼. 정답! 정답. 14703695258 아니에요, 혹시? 14703695258. 아, 경이 나랑 똑같은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똑같은 거야. 어, 그래? 맞나 보다. 자, 나가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 아까 똑같이 7의 배수로 한 것처럼 3의 배수로 해봤어요. 근데 3 곱하기 7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작위로 한다? 37에 21, 38에 24, 39에 27, 30, 0. 다시 31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 3, 6, 18. 똑같이. 9죠? 아까보다 작아졌어요. 7로 했을 때보다. 아~ 와. 야, 근데 문제 좀 어렵다. 이장원 씨 지금 기분 약간 안 좋아. 기분 나빠졌어. 전현무랑 동급이야. 그러니까. 암호를 풀어라. 재밌다. 이거 유나 씨 잘 풀 것 같은데? 네, 도, 미, 파. 어,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진짜 어렵다. 자, 피아노로 쳐봐도 돼요? 어, 쳐봐도 돼요? 악보를 볼 줄 아는 제가. 목소리 너무 높아. 네, 솔라시야? 저 알 것 같아요. 어, 누나는 알 것 같다. 잠시만요. 이정원 피아노 쳐도 모르겠다. 오. 자, 이정원. 저요? 저는 각 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아이, 이, 오를 음표의 길이에 따라서 붙여봤어요. 미로드 마파리 미소 세페. 야, 내가 그러고 있어. 내가 그러고 있다고 지금 미로드 마파라 미소 세레파다 뭐 이러고 앉았다고.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미로가 나와가지고 어, 이거 의문의 편지에 미로 정도는 나와줘야지. 미로가 아니라 미리 아니야, 미리? 미래? 아, 미리가 미리.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리 두마 이래가지고 난 미리 뭘 둔다는 줄 알고 아, 나 혼자 난 미루 말두 아니야? 말두 미리 두 와 이게 막 자 이제 한번 틀렸어요 자 유난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저 버클리 음대 차석 졸업자. 이거 맞추면 연주 한번 해주세요, 저거. 연주를 눌러봤는데도 잘 모르겠어. 저는 처음에 장원 씨처럼 접근했다가 말이 안 돼서 도가 기억이고 레가 니은이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럼 뭐야? 그 음계별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다. 그럼 걔 이름만 알면 풀 수 있겠네. 그럼 자음밖에 안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밑에 도에서부터 맨 위가 지금 미잖아요. 위에 미. 예. 아, 저기 그죠? 있는 미야. 그러면 치읓. 치. 이게 이제 4분 음표니까 치. 치. 게다가 이 이음줄은 받침이에요. 받침. 그것도 있잖아요. 이음줄이 받침이라고? 아, 그러면 대박. 레가 니은 친. 친. 친구. 아, 이음줄 받침인 거 몰랐어. 도는 기억이고 구. 우니까. 우니까 친구. 세 번째는 기긋인데 아죠. 달. 저 달. 달. 친구 달. 그다음에 라는 비읍 치읓이죠. 친구. 달빛. 달빛. 오. 음계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봤다는 게 이게 그게 그 관건이네. 저희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빠른 거죠. 뭐예요? 호. 친구 달빛 호. 그다음에 솔. 친구 솔은 달빛. 이러다 우리가 풀겠는데요. 타. 호텔. 친구 달빛. 파니까 호텔. 또 왜 이음주에 쓰기식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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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쌍시옷이네 저거는 기지 인 있겠군 있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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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친구 달빛 호텔 앞에 있겠네 알라이 와 멋있네요 오 이 장어는 나랑 똑같은 기준인 거야 미리 두마 파라미소 세 파라다 그 그럴 듯 했단 말이에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 미리두마가 우리를 현혹시켰어. 저거 저 노래예요. 친구 달빛 호텔 앞에 있겠네라는 장기하 씨 노래. 어이 친구 그 달빛 호텔 앞에 있겠네. 다음 문제 주세요. 엔이그마. 또 페르만. 페르만. 1, como es el código? Es una lista enorme de unos y ceros. Y si tardamos más de un minuto, la habitación volverá a encoger. ¡Nan, si, pa' que calle chiqueta! ¿Cuántos números son? ¿Se me ha echado por la mano? ¿Qu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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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nes un minuto para descripar el siguiente código. Tenéis un minuto para descifrar el siguiente código. 다음 암호를 푸는데 1분이 있으세요. 와, 지금 이미 30초 지난 것 같은데. 시간 끌면 1분만 든다고. 너무 많아, 공이. 풀어야 하는 건가? 이게 뭐야? 누구 문제야? 박경. 이프라를 꺼리고. 이거 어떻게 1분만에 풀었을까? 다 지금 잘려 죽었어. 답 나왔습니다. 오, 나? 오, 우와. 진짜 빠르다. 자, 박경. 아, 손이 차. 시간 더 드립니까? 잠시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마이너스 1. 왜요? 마이너스 1? 일단 박경 씨가 먼저 풀 수 있는 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저 영화를 봤어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을 때 봤었어야 되는데. 설마 봤던 영화 또 할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참 정말. 저 영화 진짜 재미없는 영화죠. 재미없어? 재밌을까요 저게? 계속 저 안에서 계속 문제만 풀다 끝나는. 방에서 막 우리 방송이잖아요. 우리 방송이에요. 몰랐어요? 저 영화 비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어. 헤르마이 미신 뭐 완전 매니아야. 헤르마이 미신. 이게 뭐지? 이게 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른 정 일을 줬는데. 뭐야 오목조라는 거야 뭐야? 이걸 왜 준 거야? 이걸 왜 주는 거예요? 아 이유가 있겠죠. 오민정이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문과 애들이 오목판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건 오목 둔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오늘 좀 뭐하러 썼지? 형 아까 다 뭐라고 했어요?
나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1이라고 하세요? 이름하여 미신이가 가장 0이랑 1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것 같아서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냥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이지 답이. 근데. 마이너스 1인 것 같아 저도. 해봐. 정답 마이너스 1. 0, 1 나왔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 제가 개수를 셌는데 0이랑 1이랑 딱 정확히 반 정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0이 85개가 있고 1이 84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0이 85개고 1이 84개니까 1이 한 개가 부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1, 2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 같아. 개수가 한 개 차이밖에 안 나니까. 0이 85, 1이 84. 어? 더 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보여야지 뭐가. 나 뭐 해봤어. 여러 가지 그려봤는데. 아이언맨이 나와. 하나, 둘. 그래. 그래, 저거야, 저. 그래. 뭐야? 어? 뭐야? 그게 지금 두 개가 대칭인데 뭔지 모르겠어. 그거 합쳐봐,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저거 저 맞는 거 같아, 지금. 좀. 그래, 이게 합치면... 뭐야? 그래, 두 개를 합쳐라. 포개든지 뭐 합치든지. 아하. 해봐. 아니, 뭐 나올 것 같아.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똑같이 했네. 그거 한번 보자. 타일러도 문과입니다. 네. 아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정확히 보이질 않아가지고. 정답, 마스크. 멍키? 그럼 지금 구멍 뚫어놨던 데를 색칠을 해볼까? 아, 전 알 것 같아요, 뭔지. 뭘 알 것 같아요? 형상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본인 문제예요. 아, 정말. 너도 지금 하나씩 다 그리고 있는 거야? 옮겨 적고 있어? 네. 박경훈을 부진해. 야, 이거는 뭐. 사인펜 좀 빌려주세요, 정훈 씨. 이거 아닌가? 공화장님? 안 되지. 그래서 그랬죠. 너무 어렵다. 독야? 아닌 것 같죠? 아니, 맞는 것 같아. 우와, 어떻게 한 거예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정답이네요. 맞아요?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 글을 보시면 총 숫자의 개수가 169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이 13개의 0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69가 13의 제곱인 수이기 때문에 오. 13, 13으로 해서 사각형 형태의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걸 줬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좌우 대칭이 돼서 그걸 나열해 보니 지석이 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석이 형이 그림인 것 같다고 해서 그런 말은 굳이 안 끼워놓으셔도 됩니다. 뭐 무언의 압력이 시달리고 있나요? 녹화시간 끝나고 전화 옵니까? 어차피 본인이 답을 얘기할 건데 그냥 살짝 기부하는 것 같아. 그래. 13개씩 나열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스컬. 뭔가 해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해골입니다. 스컬. 정답!